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베텐에 다녀간 지 언 6년 전. 아, 그때 베텐에 질려서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새롭게 변신을 하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강렬하고 아주 매니악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컴백한 짱비지,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 세 분 어서 오세요. 비비지?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심재역 방송 베텐에 6년 만에, 그리고 은하 씨는 7년 만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씩 목소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6년 만에 오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7년 만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비지와 세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우와. 이런저런 뒷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비키 속 비비지 그리고 은하 신비 엄지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와우. 자. 왜요? 효과음 너무 뭔가 도전적이죠? 아니, 당신 같고 네, 너무 귀여워요. 효과음도 그렇고 그 코너도 그렇고 7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완벽한 그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약간 스테디 스테디한 느낌으로 스테디 셀러.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첫 번째는 뱃속의 작은 거인. 요거는 은하 씨의 키워드인데 네. 늘 배고프고 늘 먹고 싶은 게 많고 실제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다. 네. 예, 예. 이게 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예, 예.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배고파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배고파도 안 배고파도 배고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배가 별로 안 고픈데도 나도 모르게 네, 배고프다고 한다. 네, 그 작은 거인 녀석이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맨날 외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방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파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화들짝 놀라겠네요. 네, 화들짝 놀라요. 차에서 언니가, 예. 아, 배고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서 저랑 신비로 너무 웃겨서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신비가 언니 그거 확실히 습관성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키워드로 정했어요. 자기가 정정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본인이, 아, 배고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본인이. 아니, 무슨 소리야? 고프지 않아. 방금 먹었잖아. 아, 이렇게. 네. 무섭게 본인과 대화를 한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활동 중이라서 저를 이게 또 말을 이거 배고프지 않다고 말을 뱉음으로써 이게 네. 또 저를 다스리는 거죠. 넌 배고프지 않아 은하야 이러면서 이게 너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라고 지금. 오, 약간 모노드라마로 네네. 거울 보면서 아니, 대화하듯이 네. 이런 느낌. 아, 웃긴데 하나 더 말해도 그젠가 어젠가 예. 사실 저희가 부실하게 먹어서 배고픈데 되게 졸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집 가서 뭐 먹을 거야? 물어봤는데 언니가 아니 머리한테 세게 치고 바로 잠들어야지. 아, 거인을 기절시켜야 되니까. 머리한테 세게 치고 잠이 들더라고. 네. 요새 그런 식으로 예.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뭔가 베놈 이렇게 네.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듯이. 네. 네, 원래는 그냥 사실 먹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제어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번 활동은 뭔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 준비도 열심히 했겠다. 이제 지금 연습은 열심히 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활동하면서 열심히 할 거는 식단을 거세게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네. 이 거인을 잠재우는 것밖에 제가 할 일은 없는 거죠. 네. 세계 최초 기절 다이어트. 네. 내 머리를 쳐서 기절시킨다. 그렇죠. 와, 진짜 네. 인류가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었지만 은하 씨가 최초로 만든 기절 다이어트. 망치 다이어트죠. 네. 내 머리를 쳐서 기절해서 은딩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기절돌. 네네. 잠깐만요. 그렇죠. 기절, 잠시 기절하시죠. 위장이 녀석. 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음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최대한 좀 덜 하고 있어서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고 제일 지금 먹고 싶은 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지금 집에 계란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계란을 어서 활동이 끝나면 계란을 사서 계란을 또 빨리 다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한 판 사면 다 먹고 싶어요. 계란 한 판을 먹고 싶어요? 계란을 한 판 사면 거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계란을 한 판 사면 계란을 한 판 사면 얼른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오래 네. 두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죠. 활동 기간에는 사실 집에서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활동 기간에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꾸 집에 가면 참기름이 그 참기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반겨줘? 네 반겨줘요. 그 죄송한데 망치 없나요? 은하 씨랑 대화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참기름이 반겨줘가지고 저는 자꾸 그래서 참기름과 그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 뭐 해가지고 비벼 먹고 싶어요. 밥 비빔 참치나 뭐 계란 비빔 네, 야채나 비빔밥. 뭐 이런 거 김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비빔밥 먹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단순하지만 네, 그 딱 집에서 먹는 그 참기름이 진짜 너무 써먹고 싶어요. 그 왜 자꾸 제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에서 제거해야 돼. 네. 간장 계란밥 정말 간장 계란밥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거인 잠깐 튀어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푼으로. 네. 예. 자, 팬들한테 이제 또 맛집이나 음식 추천도 잘하신다고 하는데 골키위님, 메뉴판 네. 은하에게 오늘 야식 메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야식 제가 좀 요새는 아니고 전에 좀 좋아했던 야식 메뉴는 백순대. 백순대. 네, 백순대를 좀 좋아했어요. 백순대가 또 건강식이거든요. 쌈을 아주 싸 먹을 수 있어. 네, 야채를 아주 섭취하는 건강식입니다. 네. 백순대 건강식이다. 네네네. 오, 예. 좋은 이론이네요. 우리도 백순대. 이분들도 백순대. 여러분, 백순대 시키는 백순대. 예. 우리는 백순대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진짜 예. 귀여우시네요. 예. 우리도 백순대에. 아, 너무 웃겠다. 예. 자, 우린 진짜 백순대. 라임 좋네. 아. 예. 저격한 거냐고. 아. 끝냈다. 끝냈다. 우리 돌려 깐 거냐고. 아이고,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자, 다음 검색어는 오타쿠. 은하 씨가 오타쿠시네요. 네. 아, 오타쿠시. 예. 네. 키워드 나오면 그냥 확정이에요. 아, 예. 네. 확정.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셔서 아. 오타쿠 인정하십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오타쿠라기에는 너무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냥 좋아하는 보는 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인 거고 오타쿠는 네네. 조금 더 심오한 더 사랑하는 네,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심화는? 네. 예, 예. 배튼 청취자들에게 은하픽 애니메이션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본 애니인데요. 예. 그 컴백 전에 제일 최근에 본 게 바라카몬이라는 애니가 있어요. 바라카몬이요? 네. 그게 무슨 젊은이가 서예가인데 예. 서예가가 잘 안 돼가지고 시골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게 되게 힐링되고 되게 재밌는 꼬마 아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오, 네. 채팅창에 완전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신 거니까 꽤... 바라카몬. 아, 근데 아는 분들도 굉장히 계세요. 네, 바라카몬. 그게 뭔데 오타쿠 여러분. 처음 들어본다.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힐링 애니. 네. 귀엽지 그거.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좀 아, 봤는데 진짜요? 네. 바라카몬이네요. 아, 바라카몬이에요. 저는 네. 그 바락하는 하모니인 줄 알았어요. 약간 하모니. 음악 애니메이션인데 하모니를 위해서 바락하는 바락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가 했네. 만화책 원작이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나온 거래요. 요즘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최근 건 아닌 거.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애의 아이, 그 애니메이션. 아, 네. 땡플릭스 보면 있는. 맞아요. 그 오프닝 송 커버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 캐릭터가 부르는 것 같다고 극찬이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예. 와우. 감사합니다. 혹시 네. 한 소절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 부를 수 있는데 지금 가사가 기억에 너무 안 나가지고요.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대키노에가오데라스메디아시리테소노히미츠미스테리아시 뭐 이런 노래거든요. 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인트로라서 예. 네. 가사가 야. 잘
외우지 못했어요. 귀엽다고. 네. 네네. 어, 좋습니다. 엄지님은? 아, 저요? 예. 저는 취미. 요즘에 비비지 덕질이 가장 재밌어요. 네. 요즘 비비지 보는 악으로 살아요. 멤버들을 덕질한다. 근데 방금 그 제보할 거 있는데 방금 차에서 그 네. 유튜브를 잠깐 켰나 봐요. 근데 어. 아, 요새 비비지만 유튜브에 뜬다면서 네.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좀 객관적으로 지금 비비지가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에 노출이 어느 정도인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비비지를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비비지 콘텐츠 최근에 올라온 게 막 다 있으니까 나에게만 그러는 건지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디를 한번 갈아야 되나 생각 그래서 신비랑 저랑 왜 그게 싫어? 너 생각해 갈래? 이랬었어요. 약간 객관적으로 이걸 좀 봐가지고 비비지가 어느 포지션인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네 로그 타고 보면 된다고 하시면 네. 근데 그러면 또 제가 프리미엄 결제하는 게 또 광고가 뜨고 그럼 짜증나고 조금 짜증나죠. 그렇죠. 매번 광고 틀고 그러면 이제 그 노멀라이즈도 안 돼 있고 짜증나죠. 오케이 네. 온 세상에 비비지인 게 낫죠.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거 보세요. 파리 신비 씨의 키워드 성격이 엄청 급하신 스타일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퇴근. 네. 지금도 퇴근 빨리 하고 싶어요. 아, 저 그래서 지금 약간 다리를 좀 가만히. 아, 지금 갈증이 중이에요? 아, 지금 뭔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모두 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빨리빨리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근하시네요. 아니, 아니. 시간 너무 채웠네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하나 네네네. 찍고. 좋아요. 그냥 놓고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빨리 가시려고 처음. 빨리,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퇴근하고 싶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휴지가 바로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빈번한가요? 난 뭐 놓길래 다 먹고 아니야. 제 거.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자주 일어나요, 자주. 자주 일어나요.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오빠, 이제 다 닦아. 아, 여기.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